네, 가끔 잘못 벗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데려오시는데요. 머리가 거의 두겹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. 몸통은 한 겹이죠. 와, 그래도 떼니까 눈잘 뜨네. 다행이다. 살짝 엔비디 있죠? 좀 느낌이.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벌써 앞다리가 휘었는데, 살짝. 아이고, 눈 벗기니까 엄청 잘 뜨네. 엄청 뜨거워서 여기 지금 이거 물좀 해놨다가 한 거예요? 불렸다가? 네, 약간 한 30분 넘었어요. 아, 10분 정도? 아, 네, 잘 어, 되게 잘 벗겨졌네. 집에 컸다? 확실히 두 겹 이상 쌓였어요, 지금. 그니까요. 나도 아까 사진 봤는데 머리 쪽은 채소 두 겹이더라고요. 채소, 머리가. 몸통은 잘 모르겠는데. 꼬리랑 생식기 부분도 중요하니까. 발은 다 벗겨졌어요? 발가락이 이제 아, 진짜요? 자, 여러분들 그 발가락에 있는 껍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성장하면서 쪼이기 때문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어서 발가락 부분 항상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. 꼬리 부분은 예민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여기 친구가 되게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살짝 움켜쥐고 하고 있습니다. 꼬리도 괴사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물에 불린 다음에 이것처럼 살살살살. 야, 잘 먹겠다. 야, 깔끔해졌다.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질문 너무 많이 하세요. 이거 어떻게 해서 벗기냐고. 걱정을 많이 하시고. 껍질을 못 벗어서 이게 괴사가 일어나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. 이거 보시고 따라하시고요. 친구가 지금 눈병이나 이런 건 있는 게 아닌데 단순 탈피 껍질을 못 벗어서 먹이를 못 먹어서 지금 엔비디가 왔어요. 이런 친구들은 영양분을 여러 개를 해서 꼭 섭취를 하게끔 해줘야 되고요. 눈 건강한 것 같은데. 눈은 괜찮은데 이제 아, MBD가 진짜 좀 확실히 심해가지고. 엔비디가 확실히 왔네. 이런 경우에 엔비디 오프라는 제품을 추천드리고 영양제를 다양성 있게 한두개 정도는 더 구비해서 먹여주시면 좋습니다. 아이고, 그래도 다행이고 엔비디를 빨리 멈추기 위해서 엔비디 오프 먹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보 드리려고 급하게 너무 빨리 찍었어요. 여러분들 이거 꼭 케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안녕.